요즘에 경기가 어렵잖아요. 어렵죠. 네, 경기가 어려운 대신에 이제 돈 들어오는 방법. 돈이 문제니까 일단. 돈을 사람마다 재물. 다르죠.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람이 뭐 목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뭐 금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.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남들 보면 이제 뭐 해바라기를 놔라 뭐를 놔라 하는데 나는 그 약간 정관사 딱 들어왔을 때 약간 사선으로다가 몰라 수족관 같은 거 있으면 수족관은 조그마한 개왕이라도 길러놓으면 그러면 재물이 들어오는 거.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물기운이 많으면 사람이 이제 물기운이 많으면 금전이 들어온다고 하거든.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고 집안에 그런 게 나무도 좋지만 어항이나 수족관을 놓으면 좋다. 그리고 내 정면으로다가 너 그런 걸 너무 딱 현관에 들어왔을 때 너무 정면으로 보이면 안 돼. 약간 사선으로 들어와야지 그래 재물이 들어서 안으로 들어오지. 어항을 놨더라? 어항을 놨더라. 근데 다 달라요. 근데 어쨌든 그게 어항을 놓으면 좋다 이제. 다른 방법은요? 다른 방법은 이제 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있는 것 같아. 우리가 들어올 때 정면에 거울 놓지 말라고 하잖아. 딱 들어왔을 때. 그리고 이제 좀 가려져야 되는 게 있어요. 아 그건 다음 편에 하시죠. 네? 일단은 어항을 놔두면 어항을 놓으면 돈이 들어온다. 알겠습니다.